자,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말하는 매크로라는 것은 자, 쉽게 얘기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련의 명령을 한 명령처럼 사용할 수 있게 저장해준 프로그램이다. 뭐 혹은 반복적으로 자주 수행하는 복잡한 작업 순서를 자동화한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기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매크로에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시면 되고요. 작업하는 과정이 녹화가 된다, 기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요. 자, 이때 필연적으로 매크로 이름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매크로 이름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매크로 1, 매크로 2, 뭐, 매크로 1이 있으면 매크로 2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되고요. 자,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죠. 자, 어이 없지만, 이런 것을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매크로 이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 첫 글자는 반드시 어떻게? 문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돼요. 물론 두 번째 글자부터는 문자, 숫자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언더바, 이렇게 언더바는 사용할 수 있지만 언더바는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물음표, 그 다음에 대시, 공백 등은 입력할 수 없다. 있지만 없음. 요렇게 요런 부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매크로라도 하나의 통합 문서 S는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대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입력한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매크로 이름은 그 어떤 원칙에 따라서 매크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설명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이거나 새 통합 문서이거나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자, personal.xlxl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매크로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F4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굵게 하고 기울임꼴에 가운데 정렬 글씨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보기에서 매크로의 기록 중지를 클릭하면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좀 단순하죠? 자, 매크로 보기를 눌러보면 현재 우리가 만든 매크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셀 서식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셀 서식을 다 빼볼게요. 뺍니다. 굵게 기울임, 가운데 정렬, 글씨 색깔도 자동으로 다시 다 바꾸었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글씨를 입력하면 이런 상태로 나타나겠죠. 자, 이것을 매크로에 가서 매크로 보기를 누르고 우리가 작성한 매크로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서식에 관련된 작업 수행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서 그대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볼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매크로입니다. 뭐더 복잡한 것도 없고 더 알아두어야 될 내용도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것은 사실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VBA라는 편집기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실제로 VB 언어로 입력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기록했던 작업들이 Alt+F11키를 누르면 자, 이와 같이 VBA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방금 만들었던 작업이 마음대로 매크로죠.
우리가 단순하게 클릭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그 VBA 명령어들로 그 매크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 이런 속성과 개체를 다 안다면 매크로를 편집할 때 직접 이 그 VBA 편집창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수정해도 실제로 이제 매크로가 수정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해서 매크로는 VBA원으로 기록이 되는구나. 모듈로 저장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이 부분도 실습을 해보면 간단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죠. 매크로 꼭 한번 만들어 보고요.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